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태어난 시간으로 보는 여행을 많이 다닐수록 혹은 이직이라든지 이사, 직장을 아예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다닐수록 복이 들어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당사주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다 보면 나중에 당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시가 되겠습니다. 자시는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를 의미하는데 천귀성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타고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귀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귀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서겠습니다. 평생 지혜롭게 살수 있고 말년에 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반드시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서겠습니다. 아무래도 물은요 여기저기 흘러대고 누군가 나를 방해하면 안 되는 그런 요소잖아요. 지혜가 많고 귀함은 좋다고 하나 사람이 조금 점잖은 편이고. 단점은 우유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여행을 통해서 많은 힐링을 하시고 견문을 쌓을수록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일이 답답하면요 이직이라든지 이사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수록 굉장히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행과 적극성을 키울수록 운이 올라가는 그런 태어난 시간이 바로 자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시를 의미하는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타고나신 분들은 천권성이라 그래서 권세가 많고 권위적인 그런 경우가 많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대범한 분들이 많으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두머리가 될수 있는 그런 삶이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본인이 스스로 외롭게 사느냐, 무리를 거들이면서 살아가시느냐,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라 할수 있고요. 본인에게 맞는 직장만 잘 고르신다면 큰 상승세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호랑이는요, 자고로 배가 고프면 포기하지 않고 이 산을 누비면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많은 식량을 비축을 하고 그만큼 건강에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복을 보러 오고 싶으시면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게 좋고 특히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그냥 마음 편하게 한두 시간 정도 갔다 올수 있는 거리가 좋고 만약에 아주 멀리 가고 싶으면 해외까지 가시는 그런식으로 여행을 다니거나 직장이직 하거나 그런 경우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겠습니다 다음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동하면 좋은 시간은요 진시생이 되겠습니다 진시는 아침 7시 반부터 9시 30분까지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글자는요 천간성을 의미하거든요 간은 뭐 제주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뭐 잔꽤 이런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람이 지혜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람들과 많이 어울 올릴수록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할수 있거든요. 전략가적인 스타일이 많고 손해 본 것을 조금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신비주의적으로 본인을 다 나타내기보다도 조금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강하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진시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략과 지혜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적이라든지 특히 장거리 쪽을 여행 많이 다니시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많이 할수록 특히 말년에 보기 할수 있고요. 다음은 오시생이 되겠습니다. 오시는 낮 11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를 의미하는데 천 복성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은 말 그대로 복을 나타내는 경우라 말씀드릴 수 있고 남들에 비해서 성취가 빠른 편이며 나를 아껴주는 분들이 많다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축일이거나 본인이 태어난 날짜가 조금 안 맞는다 그러면 원진살에 걸리거나 본인이 더욱 더 남을 챙겨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그런 시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말띠는 특히 들판을 많이 누를수록 본인이 원하는 식량도 구할 수 있고 많은 인덕을 가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일이 힘들수록 적극적으로 여행을 다니시고 많이 다니셔야 또 귀인도 만나고 덕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라 좋겠습니다. 다음은 출실를 의미 하는 저녁 7시 반부터 9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이 술시는 천예성을의미하게 하고요. 연예인이라든지 본인을 피하라는 그런 직업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경우로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을 나타내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여행을 많이 다닐수록 견문을 쌓을수록 유리하다할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해시 즉밤 9시 반부터 11시 30분이 되는데 이 글자는 천수 수성을 의미하거든요. 천수성은 수명이 타고난 그런 분들도 되고요. 자고로 이 수명은 나와 함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끼리 다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닐수록 좋은 경우를 하시겠습니다. 제가요, 당사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린 영상을 준비하면요. 그 영상을 잘 보시고 본인의 태어난 시간을 맞춰서 말년 중년 초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을 재미삼아 봐주시라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자시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시는 약. 밤 11시 30분에서 새벽 1시 반까지를 의미하는 시간을 바로 자시라고 하는데 이 자시는 당사주에서 천귀성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천귀성이 이 시간대에 있다는 의미는 말년이라든지 아니면 평생의 운세가 귀하게 되는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지혜가 많은 분이고 말년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사주는 연월일시라고 해서 네 가지의 총 기둥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태어난 날이 5일이다. 신살로 봤을 때이 쥐띠를 기준으로 말띠는 제살을 의미하고 이 둘의 관계는 좌우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말년이라든지 중년의 삶이 평생의 운세에다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경우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즉, 년, 월, 일, 시가 있잖아요. 일은 말년에 의미하는데 말년에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이 평생의 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충을 하는 관계고 자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제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식으로 잘하는 좋은 글자겠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당사주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만약에 사주를 접목시켜보면 이분의 일지가 만약에 미토일간이다. 예를 들어서 을미일간이다. 혹은 김이 일간이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미란 글자는 자수라는 글자에 있어서 자미 원진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라는 글자에 있어서 이 미토라는 글자는 천살이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접목 쉽게 보자면 아무래도 일간의 밑에 일지 자리는 배우자를 의미하거든요. 또이 미토는 영마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가 영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서 나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경우를할수 있고 원진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내가 어떻게 극복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지혜가 가로막혀 버린 겁니다. 또칠사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접목시켜서 볼수 있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보더라도 구성학 기준으로 만약에 이분이 추가로 본명성 1이다. 본명성 1이면 감궁에 속해 있는 일백수성 즉 자기운 수기운이 강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수와 자수가 만나면 또자자형사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영상은 제가 단식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재미삼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